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기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지원과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를 뒤집게 되는데요. 그 전세를 뒤집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구상하죠. 미군을 투입해서 적을 수원 방면에 고착을 시키고 미군을 인천에 상륙을 시켜서 적의 보급료를 끊을 수 있다면 이 전쟁의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다. 이 작전은 미국 워싱턴으로 전해집니다. 이 작전의 개요를 들은 미국 본국에서는 난리가 나요. 전부 다 맥아더의 인천 상륙 작전을 저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작전의 성공률은 5,000대 1도 안 된다. 그러면 기습 작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천 상륙 작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부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맥아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도 당연히 상륙 작전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방비가 허수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다. 나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다. 그리고 상륙 후 이 적들을 파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 상륙 작전은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23일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병력과 함선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천 상륙 작전에 동원된 총 군대는 7만 5천여 명. 그 중에 우리 국군은 7만 명입니다. 상륙 작전에 동원된 배는 총 261척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 첫 번째 목적지였던 월미도를 점령합니다. 정오에 이뤘을 때 월미도를 완벽하게 점령하고요. 그리고 인천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날 저녁 8시 30분 넘은 순간부터 상륙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을 살아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6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유엔군과 국군은 한강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 우리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90일 만에 드디어 수도 서울을 탈환하게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우리는 10일 만에 서울을 탈환했던 거고요. 그리고 전력 피해도 만명치 되지 않는 8천여 명의 피해를 보면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작전을 이뤄냅니다. 이런 인천 상륙작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북으로 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압록강 유역에 도착했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우린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38도선에서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